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인형은 1890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말하는 인형입니다. 금속과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이 인형은 등 뒤에 달린 기계장치를 돌리면 인형 내부에 설치된 소형 추궁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와 밤에 잠 못 드는 아이들에게 부모 대신 자장가를 들려주는 용도로 제작되었죠. 이 장난감 인형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발명가이자 기업가였던 토머스 에디슨으로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상당히 정교하고 기발하게 만들어져 그야말로 발명왕이란 에디슨의 명성에 걸맞는 인형처럼 보이지만 정작 에디슨은 이 인형을 만든 것을 평생 동안 후회하며 작은 괴물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1880년대 후반, 에디슨은 자신이 개발한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계인 추궁기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자 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는 추궁기를 소형화시켜 인형에 설치해 녹음된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존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개념의 장난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후 추궁기 회사를 완전히 폐업하게 된 에디슨은 곧바로 새로운 장난감 회사를 설립해 추궁기 소형화 개발과 함께 대량의 인형 생산이 가능한 설비들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자 에디슨의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는 수많은 투자자가 모이기 시작했고 출시되기도 전에 제품을 받고 싶어하는 예약 주문에 대한 연락들이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에디슨은 자신의 새로운 사업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이후 단연간의 노력 끝에 추궁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에디슨은 56cm 크기의 동료 한국을 재생할 수 있는 인형을 1890년에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당시 인형 하나의 가격은 최대 $25에 판매되었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자식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마음 앞에선 가격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인형을 산 부모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곧 후회하게 되는데 인형의 기계장치를 돌려 아이들에게 노래를 들려준 순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말이죠. 그야말로 귀신 들린 인형이나 부를 법한 소름 끼친 노래가 흘러나왔으니까 말입니다. 당시 추궁기의 음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다 녹음을 하기 위해선 직원이 인형을 만들 때마다 큰 목소리로 녹음을 해야만 했는데 따로 복제된 녹음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인형을 100개 만들 경우 담당 직원은 100번 이상 따로 녹음을 해야만 했죠. Here we go again. 그렇게 인형이 부르는 노래는 제대로 된 노래라고 하기보단 거의 악소리에 가까운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안에 설치된 추궁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속과 나무를 사용해 만든 인형의 무게가 무려 3kg에 달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엔 너무나 무거웠고 만약 떨어뜨리거나 휘두를 경우 부상의 위험 역시 너무나 컸죠. 아무튼 2500개의 인형이 상점에 출하되었지만 너무 무섭다는 이유로 실제 팔린 것은 약 500개 정도밖에 안되며 결국 출시 6주 만에 아예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성공의 어머니와는 거의 8촌 이상 거리가 먼 실패를 하게 된 에디슨의 장난감 회사 주식은 최초 주당 $10에 6만 주 이상 발행되었지만 이후 급락을 거듭해 5년 뒤엔 고작 몇 센트에 거래되면서 에디슨 본인과 사업에 관련된 투자자들 모두 한동안 허드슨강의 수온을 몇 번이나 확인해야만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후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발명가라는 일과 기업가라는 일이 꼭 같은 것은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발명왕이 만든 이 작은 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